보시죠. 그러니까 다음은 그러니까 책에 몇 쪽인가? 575쪽이죠. 그러니까 주택의 건설인데, 그러니까 건설 중에서는 뭐 X종인 것들을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다 세부적인 것까지 또 건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먼저 강의 노트 보시죠.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 64쪽에 5-14 그러니까 주택 건설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요, 뭐 공법, 뭐 일반적인 내용 다 아시죠? 그러니까 법을 행정청에서 집행하는 거고 행정청에서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것과 앞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공법에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활동에 대해서 규제한다. 첫째 줄 땅 손 못 댄다. 그러니까 둘째 줄 건물 못 짓는다. 셋째 줄 30채 이상 못 짓는다는 거죠. 첫째 줄 땅 손 대고 싶으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서 64쪽에 5-14요.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개발행위 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를 받아야죠. 두째 줄 건축하고 싶으면 건축허가 신청 넣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고 허가 받은 대로 했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 승인을 받죠. 셋째 줄이요. 30채 이상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넣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30채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에 검사 띄고 사용 승인에 사용 띄어서 뭐라고요? 사용검사라고 하는 거죠. 말장난. 뭐 아직도 중공승인 남았고요. 뭐 그런 식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30채 이상 지으려면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청은 한 번에 33천만 이상이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승인을 누가 하냐고요?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 이전, 어디다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면 산자락 싹 깎고 아파트, 들판 싹 메꾸고 아파트, 땅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댁 이전,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사업할 때는 국가가 승인하고 조그만 건 시장 분수가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고요. 착수 두 글자 대부분 몇 년이요? 2년이죠. 2년인데 이쪽 주택법에서만 건설회사들 엄살들 심하죠. 우리 힘들어요. 봐주세요. 앵앵앵 앵앵앵앵 두 글자 5년 그러니까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일반적으로는 도면 도장 찍어준 사람이 내가 도장 찍어준 대로 제대로 지었냐 검사하는 게 기본이지만 이쪽은 중요한 정책결정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고요. 정책결정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도면대로 검사하는 거죠. 도면대로 다 지었냐만 보면 되는 거니까 어떤 정책 판단 필요 없습니다. 가장 말단 누가 처리를 하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처리를 하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검사를 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니까, 다음 쪽, 그니까, 관청, 5-15, 관청은 초점 아니고, 강의노트 계속이요. 5-16, 65쪽에 5-16,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를 보시죠. 그니까, 집장사 A가 집을 지어서 팝니다. 집을 지어서 팔 때, 그니까, 콘크리트만 넘겨요. 대지 지분도 넘겨요. 대지 지분도 B에게 넘기는 거죠. 그니까, 당연히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표 여섯 칸요. 그런데 그러니까 첫째 줄 그러니까 소유권 확보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대지 소유권 대지 없이 둥둥 떠 있는 집을 짓는다고요? 중간에는 다 확보할 수 있거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믿을 수 있으니까 신청 시점에는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주고 승인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칸요.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습니다. 공적 주체는 문제없이 다 확보하겠죠. 믿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사업으로 그러니까 주택 조합이 그러니까 몇 퍼센트 소유권이요? 95% 이상의 그러니까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대상 땅이 있으면 그러니까 주택 조합에서 그러니까 95%는 다 사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가격을 제시했으니까 땅 주인들이 팔았겠죠. 그러면 이 5% 미만 요 조금 남은 사람들이 지금 턱없이 비싼 땅 비싼 값을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한다.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뺏을 수 있다. 공익사업에서 뺏는 건 뭐고요? 두 글자 수용.
그러니까 그냥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 사익사업에서 뺏는 건 뭐고요? 그러니까 매도 청구이죠. 다음에 사업 주체가 100%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만 틀면 소유권 넘어오는 거죠. 아무 문제 없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요. 지구단 이익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주체가 80%의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고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여섯 번째 가요. 15% 더 추가해서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으면 반대한 사람 것, 찬성하지 않은 사람 것, 모든 사람 것을 싹 뺏을 수 있다고요. 100년 된 사람 것도 다 뺏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95% 미만, 80에서 95% 그 사이 상태이면 그 수준의 사용권은 이면 몇 년 안 된 사람 것만 뺏을 수가 있고요. 10년 안 된 사람 것만 뺏을 수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 이 규정 만들어질 당시 난리가 아니었죠. 자본주의냐고요. 뭐 자본주의, 이게 자본주의냐고요. 내가 땅 갖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계속 살아왔어요. 좋은 땅, 우리 가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우리 가족 할아버지의 추억이 다 살아 숨쉬는 땅인데 집장사가 집 짓겠다고 내 땅을 나한테 아무 도장도 없이 내 땅을 홀라당 다 뺏어간다고요. 사용권을만 갖고 있으면 그 주변 땅을 다 뺏어먹을 수 있다. 뭐 물론 이제 요건이 있죠. 여기까지가 있고 여기까지 보고 가시죠. 책 보시면 책이에요. 575쪽에 제2관 사업계획 승인 네모 1번 양과 1번 원칙 보면 다음 호수도는 세대 이상 표시요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또는 다음 규모 이상 표시요 이상의 대주정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뭐 두째 줄, 셋째 줄 넘어가세요. 넷째 줄 사업계획 승인 표시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과 1번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박스 1번 단독주택 표시요 단독주택 30호 표시요 30호 이상 대사업계획 승인. 다만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 표시요 50호로 한다. 2번 가나 생략하고요. 2번 공동주택 표시요 공동주택 30세대 표시요 30세대 과로 넘어와서 사선급이요 30세대 이상 대사업계획 승인. 다만 다음 강목이 언안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50세대 표시요 50세대로 한다. 가나 역시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요. 반과로 2번 대조성 면적 만제곱미터 표시요 만제곱미터 이상 사업을 하려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한 번에 30만 이상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외 50채 있습니다. 네모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관청 빼고요. 다음 쪽 와서요. 577쪽 네모 3번 공구별 분할 시행 아까 다 했습니다. 양괄호 1번 X 양괄호 2번 본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택 전체 세수가 600세대 이상 표시요.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 표시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 아까 다 앞에 있었고 다음 쪽이요. 578쪽에 네모 4번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 방과 1번 원칙 주택건설 표시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표시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집만, 콘크리트만 넘기는 게 아니라 대지 지분도 넘기니까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양괄 2번 예외. 다만, 다음 언안에 해당하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표시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도, 확보하지 않고도, 표시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동그라미 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표시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표시요. 확보한 경우, 확보했다고 써져 있죠. 주체 줄 확보에다가 100% 쓰시고요. 100% 확보한 것을 얘기하고, 100% 사용한 권한을 확보했으면 잔금만 치르면 넘어가는 거죠.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 표시요. 지방, 자치단체, 한국토지세 공사, 표시요. 공사, 지방 공사, 표시요. 공사, 주택건설 사업. 공적 부채는 중간에 다 확보하겠죠. 믿을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면적 80% 이상, 표시요.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표시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또 그런데 또 꺽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조합. 표시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 표시요. 95% 이상의 소유권. 칠판요. 일반적으로 80% 이상의 사용권.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죄송합니다. 자,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 괄호 닫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음에 그러니까 양괄호 그러니까 로마 숫자 1 그러니까 박 두 번째 그 다음 박스에 로마 숫자 1번 매수청구의 대상 그 다섯 줄 다 빼주세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검은 바탕에 A 그러니까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 표시요.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 표시요. 사용권한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모든 소유자에게 그렇죠?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동그라미 B 위 A 외의 경우 칠판이요. 지금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거죠. 그리고 95% 이상 추가로 15% 이상 했으면 100년 된 사람 것도 모든 소유자에게 그러면 그것이 아닌 경우는 80% 이상은 됐고 95% 이상은 안 됐다고요. 80과 95 사이 그러니까 80 물결 95 쓰시고요. 80과 95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계 결정고실 10년 이전 표시요.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권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 표시요.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와서 을 제외 표시요. 제외한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그러니까 동그라미 B의 둘째 줄 10년 이전은 지금 18년, 한 예를 들어서 8년요? 12년요? 그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게 매수 청구 그 사람을 제외한 둘째 줄에 10년 이전 넷째 줄을 제외한 사람 것을 뺏어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B에 10년 이전은 8년 된 사람이요? 12년 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계 구역 단지가 정해졌고요. 단지가 정해지고 지금 10년 됐다고요. 그러니까 10년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단지가 정해지고 10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당시에 A, B, C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얘기가 뭐 길어지는군요. 아무튼 요 사람 것을 얼마 안 된 사람 것을 뺏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을 표시가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10년 안 된 사람 것을 뺏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둘째 줄에 10년 이제는 10년도 더 넘게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론이요. 그러니까 둘째 줄이 12년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10년 이전은 딱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기준으로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전과 10년 이후가 있을 텐데 경우는 딱 두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5년이면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제가 8년과 12년이라고 질문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구분하면 10년으로 그러니까 보다 오래 가진 사람도 있고 짧게 가진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진 사람 5년 된 사람 그러니까 50년 가진 사람이면 됐지 12년과 8년 얘 자체가 헷갈리게 만든 얘라고요. 그러면 50년 가진 사람 것은 뺏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몇 년 된 사람 것은 뺏을 수도 있고요. 5년 된 사람 것은 뺏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8년이냐 12년이라 물어본 것 자체가 잘못됐고 제가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50년 된 사람 건 뺏을 수 없다고요. 5년밖에 안 된 사람은 뺏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12년 된 사람 것은 뺏을 수 없고요. 8년 된 사람 것은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안 된 사람 것은 다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뭐 방거리 2번 매도청구 절차가 있는데 뭐 관계 없고 그러니까 로만 숫자 3번요. 준용.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뷰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뷰죠,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계열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 뷰죠, 매도 청구 할 수 있다. 리모델링 99% 철거로 가야죠. 남의 것을 철거할 수는 없죠. 돈 주고 뺏어야 철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지금 이쪽하고는 이 소유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죄송하네요. 아무튼 대주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그거는 방가루 1, 로마 숫자 1, 로마 숫자 2에서 끝났습니다. 이거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재건축 때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셋셋셋 하나 둘셋 박삼돌 1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철거해야 되는데 남의 걸 철거할 수 있어요? 남의 것은 철거할 수 없어요. 재산 손괴죠. 내가 돈 주고 사야 내 것을 철거할 수가 있죠. 근데 반대한 사람 것을 뺏어와야 철거를 할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매도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몇 퍼센트 철거요? 99% 철거인 거죠. 99% 철거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뺏어와야 철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리모델링 매도 청구됩니다. 매도 청구를 해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다음 넘어오시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580쪽에 네모번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있고 뭐 관계 없고요. 다음 쪽에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처리 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 뷰죠.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 뷰죠. 60일 이내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 뷰죠.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사업 네모 6번. 사업 계획 승인의 효과. 보시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단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고요. 승인을 받았으면 일반적으로 착수는 2년인데, 뭐 주택법에서는 건설회사들 엄살이 세고, 건설회사 이익을 위한 법이죠. 그래서 몇 년 내 착수하면 된다고요? 5년 내 착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면 1년 연장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내 착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아주 아무튼 너무 심한 거죠. 그냥 도장만 고등학교 동창 있을 때 도장만 하나 받아놓자고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뽑으면 임기가 몇 년이요? 5년이죠. 그냥 도장만 하나 받아놓으면 돼요. 도장만 하나 받아놓고 그러니까 집이 잘 팔릴 때 싶으면 찍고 집값이 좀 잘 안 되겠다 싶으면 안 짓고 몇 년 동안은 그냥 도장 하나 살아있다고요? 5년 동안은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 어떻게 주택,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있어요? 건설회사 마음에 다 달려있는 거죠. 관청에서는 어떤 통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도장 하나 받아놓고 또 하나 받아놓고 또 하나 받아놓고 이따가 때가 되면 지가 마음에 지가 되겠다 싶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지를 끊어서 한다고요? 끊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하기로 했으면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사업에 들어가는데 여기 109 역시 몇 년 안에 착수하라고요? 5년 플러스 1년. 여기 109도 역시 5년 플러스 1년 안에 착수하라고요. 그럼 이제 109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이요. 여기를 또 2년, 여기서 또 2년, 여기서 또 2년.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6년 동안 첫 번째 109에 들어온 사람들은 옆에서 한상 단지에서 꿍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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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동안 꿍꽝거리고 있잖아요. 아이들 정서상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첫 번째 공구부터 다 몇 년 안에는 다 들어가라고요. 2년 안에는 다 들어가라고요. 아파트 들어와도 2년 동안은 시끄러운 거 참으시라 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죠. 책 582쪽 우선 옆쪽 583쪽 583쪽에 방괄 3번 착수기간의 연장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가구에 정당한 소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표시요 1년 범위에서 어찌고 저찌고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표시요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쪽으로 가시고요. 앞쪽 보시면 582 네모 6번 양괄 1번 방괄 1번 착수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 그렇죠?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땡땡 승인 그렇죠?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그죠? 5년 이내. 그 다음에 끝에다가 플러스 1년. 더 정확하게는 괄호 열고 플러스 1년 괄호 닫고 5년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기억번. 그러니까 최초, 그죠?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땡땡. 그러니까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그죠? 5년 이내. 끝에 괄호 열고 플러스 1년 괄호 닫고 5년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니은번 최초 표시형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표시형 외의 공구는 땡땡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표시형 최초 착공 신고부터 2년 이내 표시형 2년 이내 착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2년 이내 끝에다가 연장 X 여기는 연장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연장해버리면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된다고요. 1공구는 지금 공사 3년 해서 들어왔는데 역공구에서 계속 꿍깡꿍깡 거리고 있으면 생활이 안 되죠. 5년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공구들은 2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부족고요. 그러니까 다음 한 장 넘어와서요. 585쪽에 그러니까 네모 7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광고 1번 취소 사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표시요. 다음, 각구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표시요. 승인을 취소. 괄호 넘어서 할 수 있다, 표시요.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강의노트요. 강의노트 앞으로 가서 46쪽이요. 강의노트 46쪽. 강의노트 46쪽에 4-7번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 첫 번째 표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 허가 취소할 수 있다. 도장 찍어줬다가 나중에 이러더라 잘못 있어갖고 허가 취소할 수 있다. 무수히 많겠죠. 그냥 모두 답니다. 세 번째 칸 공법에서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두 번요.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두 번. 그러니까 건축법 2년 내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 불가능, 착수 불가능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되고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세 칸 1년, 2년, 5년 두 번째 칸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 그래서 좀 대부분 다 몇 년 내 착수하라고요? 2년 내 착수해야죠. 대부분이 한 뭐 50가지도 넘게 있어요. 50가지 넘게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건축 허가 받았으면 몇 년 내 착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 칸요. 그러니까 착수인데 1년 내 착수. 신고권은 커요? 작아요? 작은 거죠. 작은 거니까 준비기간이 작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신고했으면 그러니까 1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세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5년 내 착수. 이제 그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이반제한에서 통과됐는데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 없어진다.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되는데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해야 한다는 건 첫 번째 표 세 번째 칸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취소해야 된다는 건 첫 번째 표 세 번째 칸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됐습니다. 다시 보세요. 585쪽 책에 585쪽 네모 7번 단과 1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그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사업주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5년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7번 보시죠. 5년 내 착수해야죠. 착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경매, 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 아, 땅이 없어졌다고요. 땅 없는데 손바닥에다 집 지을 거 아니죠. 그러니까 3번 부도 파산 자빠졌다고요. 자빠졌으면 뭘까?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별 쓸데없는 것 같고 나오기도 했고요. 아, 그러니까 뭐 아무튼 다섯 개 지문 중에 똘똘한 것, 그러니까 옳은 것은 중요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고 전혀 쓸데없는 거 두 가지 들어온다고요. 그런 거에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그렇겠습니다만, 공법은 더더욱더 중요한 것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아,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20개만 맞추면 되죠. 그래서 65점만 맞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갖고 나오는데, 그런 것 갖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뭐, 동그라미 1번,
방괄 1번,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둘째 주 괄호, 다음 공구별 사업의 경우, 최초 공구 외의 공구 경우는 최초 공구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라고 되는데, 표시하거나 외울 거 아니고요. 7번 보시자고요. 7번 보시죠. 그 단지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몇 년 내 착수하라고요? 5년 내 착수하라고요?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구별 분할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공구 몇 년 내 착수하라고요? 5년 내 착수하라고요?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2년 내 착수하라고요?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요. 확대해보죠. 확대해서요. 109. 그러니까 109에 착수했습니다. 109에 착수를 해서 지금 공사 중이에요. 20층 아파트에 그러니까 10층까지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109라고요. 그러면 109 착공했으면 그로부터 몇 년 안에 착수하라고요? 2년 안에 착수하라고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고 있네요. 그럼 이걸 취소해버려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집을 못 짓는다. 그럼 여기까지 10층까지 해놓은 건 무슨 문화유적지로 남겨놔요? 이거 놔두면 한 200년 뒤에 아 조선시대,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대 건물 짓던 사람들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나 유적으로 쓰자고요? 그런 거 아니죠? 여기는 계속 가야죠. 갔으니까 계속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간을 안 지키더라도 여기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못 오려고 써놨어요. 아무튼 쓸데없는 걸 써놓고 그런 거 갖고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감리자가 있고요. 감리자까지 보시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한 장 넘어와서요. 587에 양고라 4번 감리. 그러니까 방거 1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 보시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선 그고요. 지가 직접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했었다나 아니면 시장 수정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했을 때에는 사선 그고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 그죠? 감리할 자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감리자를 집어 넣는 건 두 가지 경우 어떻게 됐든 간에 처음 첫째 줄 시작하는 누가 집어 넣는다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집어 넣는 겁니다. 방괄호 2번,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 방괄호 2번 제목을 싹,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놔두시고요. 그러니까 사업 주제가 국가, 그죠? 국가. 그러니까 지방, 그죠? 지방. 자치단체. 한국토지택공사, 표시요, 공사, 지방공사, 표시요, 공사,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인경화, 건축법에 따라 공사금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표시요, 도시형 생활주택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인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표시요, 지정하지 않는다. 안 써도 되고요. 여기는 감리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방괄 1번 예외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거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공적 주제는 믿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감리 잘 하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째 줄 도시형 생활주택 막 지어 막 지어 이것저것 다 풀어줄게 막 지어 막 지어 그냥 지어. 그래서 감리자도 네 사돈이든 고등학교 동창이든 아무나 갖다 집어넣으면 돼. 네 마음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돼. 막 지어 막 지어.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구무구가 빠지니까 뭐 글자가 이상해졌습니다. 거기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한 장, 그러니까 두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책에 590쪽 보시죠. 590쪽에 사용검사가 있습니다.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이죠. 그러니까 도면대로 제대로 지었는지 검사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사는 그러니까 도면을 도장 찍어준 사람이 내가 도장 찍어준 대로 지었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거지만 이거는 중요한 정책결정. 우리 동네 집 나무 못 지어. 그게 뭐고요? 사업계획 승인이죠. 여기는 도면대로 붙였어? 이 정도 뭐, 그러니까 유격은 되고 이 정도는 괜찮고 그러니까 괜찮네. 뭐 이제 써도 돼. 그게 뭐라고요? 사용검사라고요. 도면대로 검토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정책 판단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다시 좀 뒤로 돌아와서 이쪽이죠. 그러니까 65쪽이요. 강의노트에 65쪽 아래 5-18 전체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사용검사, 부분검사를 또 뭐라고 하고요? 임시 사용승인, 그냥 말장난입니다. 그런 거 우리 지금 주관식 아니니까 신경 쓰지도 마시고요. 표의 첫째 줄, 전체 검사가 원칙 부분검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만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되니까 부분검사가 안 되고, 그 다음이지 그 아래 개발사업, 정비사업, 건축, 주택건설 다 부분검사 가능합니다. 다음 쪽이요. 66쪽에 제일 위에 있는 표요. 책에 세 쪽을 그 표에다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세 쪽을 다 넣어놓고, 그러니까 아무튼 책에 있는 세 쪽을 다 칠판에 옮겨 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집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누구예요? 집장사이죠. 사업주체라고요. 그 사업주체는 사업을 완료했으면, 그러니까 도면대로 지었느냐, 지었는지 따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정책 결정이 아니죠. 가장 말단 누구에게요? 그러니까 시공구에게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에 예외가 있는데, 뭐 세 번째 칸 예외 간단한 거니까 먼저 처리하고 가면. 아까 어찌고 저찌고 세부적으로 안 봤습니다만 국가 차원의 사업이면 국가가 승인을 한다고요. 국가가 승인한 거는 국가가 직접 검사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검사하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첫 번째 가요. 사업주체가 사무를 끝내고 하는 게 기본이죠. 민간 건설회사 자빠지는 거 한두 군데 아니잖아요. 뭐 2주마다 한 번씩 뭐 이 업체 자빠지고 저 업체 자빠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자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자빠졌으면, 그러면은 20층에 지금 10동, 10층까지 짓고 있어요. 집장사 자빠졌습니다. 그대로 내비둬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공사를 끝내서 집을 깔끔하게 넘겨주겠다. 민간은 자빠질 게 뻔하다고요. 그러니까 다 뭐를 받아왔어요? 시공 보증을 받아왔죠. 그러니까 보증한 곳에서 시공을 보증했으니까 시공을 이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시공 보증자가 사업을 끝내는 겁니다. 아니면 돈 내고 집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건설공사청에서, 아니 건설회사청에서 나머지 공사 끝내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받아가야죠. 지금 돈은 내고 있는데 10층에서 멈췄다고요. 그냥 그대로, 아니 돈 날라갔네? 그러니까 그리고 끝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끝내고 자기 집 들어가야죠. 이건 자빠진 거고, 뭐 이 구분 갖고는 시험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집장사가 도망다닌다고요. 집장사가 도망다닙니다. 그 돈 몇 푼 모자라서 공사비 없어서 도망다니는 게 대부분이죠. 아, 은행 가서 돈 빌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유치하게 그거 빌리기 싫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다니니까, 저는 그러니까 유치하게 돈도 안 빌리고 도망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유치한 놈을 잡기 위해서 거기다 뭐 유치한 권리 뭘 써놔요? 유치권을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글자는 어떻게 써놓고요? 유치하게 써놔야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야말로 처음으로 어느 현장에 유치권을, 거기 유치권자가 그러니까 현수막 가게에 부탁을 해서, 현수막 있잖아요. 이 길거리 붙어있는 현수막이요. 그래서 인쇄된 현수막 붙여놓은 유치권을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봤어요. 유치권은 어떻게 써놔야 되고요? 아, 유치하게 써놔야 되죠. 스프레이로 찌찌찌찌. 이것도 그렇고요. 아무튼 뭐 유치권 글자는 유치하게 써놓잖아요. 스프레이로 막 지지직 써놓는 게 99.95%인데 어느 그 현장에서는 프랭카드로 그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왜 유치권 설정했어요? 도망다니니까 집장사 도망다니잖아요. 뭐 안 주고요. 공사대금 안 주고 도망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대금 받을 사람 누구도요. 시공자도요. 보증자 예정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시공자 나머지 공사 끝내고 잔금 받아서 집 넘겨주고 지 돈 챙겨가면 되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구분 가지고는 초점이 아닌 거죠. 됐고요. 그러니까 전체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검사가 사용검사인데, 그러니까 전체 검사의 예외로, 그러니까 뭐로도 받을 수 있냐면 아까 109, 209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09별로도 부분 사용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건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딱 그거라고요. 공구, 그러니까 30채 이상, 그러니까 주택 30,
30만 이상. 그러니까 대조성 이정. 1234에서 109 받을 수 있죠. 아, 주택건설형. 그러니까 집을 다섯 동을 짓습니다. 다섯 동을 짓는데 두 동만 먼저 받을 수도 있죠. 대지조성형. 땅을 뭐 그 무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세토막, 그냥 세토막이라고 하죠. 다섯 토막으로 하겠습니다. 1, 2, 3, 4, 5. 다섯 토막을 하는데 그 중에 두 토막만 먼저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공구별로 109만 먼저 씁시다. 당연히 그러려고 공구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야 잔금을 땡기는 거잖아요. 또 대조성 때는 그러니까 두 동만 먼저 씁시다.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부분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분검사를 말장난 뭐라고 한다고요? 임시 어찌고저찌고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부분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분검사니까 부분검사는 당연히 출판형 다섯 동 중에 다섯 동이 다 끝났을 때요? 두 동일 때요? 두 동일 때 부분검사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동별로 부분검사를 받습니다. 보시죠. 대조성 때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전체 토막을 지금 몇 토막 낸다고요? 다섯 토막 낸다고요. 다섯 토막 중에서 부분검사니까 다섯 토막 다요? 두 토막이요? 두 토막만 쓴다고요. 두 토막만 쓰겠다는 게 토막별 부분검사이죠. 토막별 써놓으면 고등어 장사 아저씨 칼 들죠. 몇 토막 쳐드릴까요? 어떻게 잡아넣어 드실 거예요? 구워 드실 거예요? 아니면 뭔가 고등어 무조림 감자조림 뭘 하실 거죠? 토막별 그러면 고등어 아저씨 깜짝 놀리니까 땅 토막을 땅 토막을 뭐라고 하고요? 구획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죠. 소련말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라고요. 그다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로도 받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세대별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대별이라는 게 출판요 20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20층 아파트에 그러니까 101호, 203호, 703호, 905호, 1507호, 1709호 이렇게가 아니라 나머지 공사는 다 끝났다고요. 나머지에서 다 끝났는데 엘리베이터 공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품에 그러니까 부품 수급이 안 돼요. 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업자는 부품을 다 갖고 있고 제공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큰 물난리가 나서 그러니까 저쪽 보여. 그러니까 부품 창고가 다 떠내려갔습니다. 독일제라고요. 독일거 수입을 해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독일거 배가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배가 떠나와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배가 이제 언제 오나? 언제 오나 하는데 소말리아 넘어오다가 또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또 배가 뺏겼대요. 그래서 다시 독일에서 다시 얘기해서 지금 다시 오는데 3개월은 걸린답니다. 그러면 3개월까지만 좀 씁시다. 나 19층, 나 다리 튼튼여, 탄탄여, 나 19층 걸어다닐게. 그건 좀 심하죠. 한 3층까지는 우리들 걸어다닐게. 그러면 쓸 수 있게 해주자고요. 뭐 그런 경우겠죠. 뭐 이런 걸 층별이라고 하지 않고 세대별이라고 합니다. 설마 설마 전체 검사에 예외에 또 예외로 세대를 여기다 넣는 그런 정도의 창의력은 없다고요. 이것 갖고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이런 게 귀찮은 거죠. 동별로 뭐냐고요. 다섯 동 중에 두 동 동별로 뭐 받을 수도 있고요.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고 동별로 뭐 받을 수도 있고요. 임시검사, 부분검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거는 엄밀하게는 이제 우리 주택법에는 없고 다른 것에 여기는 그야말로 부분 사용입니다. 임시 사용이고요. 여기는 구분 등기가 안 되고 이쪽은 구분 등기가 돼요. 여기는 등기가 되고 이쪽은 등기가 안 되고 그냥 씁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 갖고 이제 문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제 결론은 그거예요. 전체 검사 되는 건 당연하고 전체 검사다. 공구별로 된다. 동별로 된다. 동별로 된다. 구획별로 된다. 세대별로 된다. 당연한 거니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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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끝. 시험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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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안 된다 X.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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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안 된다 X. 네, 이것 갖고는 낼 수가 없, 낸 적이 없고 이렇게까지 낼 리는 없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쪽입니다. 그 책에 표시하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590쪽이요. 590쪽에 네모 1번, 양고 1번, 판고 1번. 사업 주체는 표시요.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대지중사업을 완료 표시요. 완료 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서 국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표시요. 시장군수구청장 괄호 같이 보시죠. 국가가 사업할 때나 한국토지공사가 할 때나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의 사용검사 표시요.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사업 주체는 시군구에게 사용검사를 받는다. 국토부 장관. 방거로 2번 공구별로 분할 표시요.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 표시요. 공구별로 사용검사 과로 분할 사용검사 표시요.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사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 표시요.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3쪽이요. 그러니까 591쪽 양과로 2번 그러니까 방과로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파산 등, 표시요. 파산 등으로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보증자, 표시요. 시공보증자가 나머지 공사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료로도 구성된 10명 이내의 입주예정자, 표시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해서 나머지 공사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는다. 즉, 관계없고요. 뭐 동그라미 2번, 예,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괄호 2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그렇죠?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시공을 보증한 자, 그렇죠?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에 시공자, 그렇죠?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그렇죠?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번요. 뭐 잡아줬으면 보증자, 예정자, 도망다니면 시공자도 공사대금 그 유치원 권리요. 다음 쪽 오셔서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592 네모 2번 그러니까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대상인 주택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그렇죠?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는 사용검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모 3번 X 네모 4번 제목에 임시 표시요. 임시 사용승인 표시요. 사용승인 임시 위에다가 부분 쓰시고 사용승인 위에다가 검사 쓰시고 부분 검사를 임시 사용승인이라고 하죠. 양과 1번 임시 표시요. 임시 사용승인 표시요. 사용승인 옥구자는 데는 국토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 표시요.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조정 사업 경우에는 구획별 표시요. 구획별 로공사가 열리는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상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부분이니까 부분, 동별, 구획별이죠. 양괄호 2번, 첫 두 줄 다 빼고요. 셋째 줄, 이 경우 임상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 그렇죠? 세대별로 부분검사 받을 수 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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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뭐 네모 6번은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볼 게 아니고. 아, 네모 6번은 다른 겁니다. 네, 잠깐 쉬고, 그러니까 건설 쪽 하면서, 그러니까 공급 쪽 하면서 네모 6번이야 공급 내용을 보면서 가도록 하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